나의 영웅. 감사합니다. 아, 좀 고민이 되네요. 그 마이크를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을 잘 못 듣고 있다 해서 좀 죄송스럽고, 이게 제가 짐벌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이크를 끼우면 무게중심이 돌아가서 그런 것 같거든요. 자유발을 저기서 하는데 아직은 조금 뭐랄까요, 저는 좀 청년들 위주로 방송을 좀 그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께서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, 청년이 앞에 선다 이런 게 절대 어르신은 뒤에 있어라 그런 건 절대 아니다. 갑자기 반말이 나오네요. 절대 아닙니다.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청년이 많이 안 나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. SY님 안녕하세요. 부산에 또 와요.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셨는데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직접 만나면 이렇게 또 구독자분이 있어서 마음이 더 좀 부담도 많이 정리가 됐다고 들었고, 오늘도 제가 거기서 만나뵌 교수님이 거의 무슨 뭐 모닝콜처럼 맨날 아침에 문자로 주시는데, 자기가 이번에 뭐 블랙 시위에 대해서 우한갤러리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한테 굳이 이렇게 문자를 또 주시고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고 뭐랄까요, 또 분석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와, 좀 멀긴 하더라고요. 제가 그때 8시에 시위가 끝나서 거기에 부산의 집회에 참가한 약간 주요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? 물론 모두가 주요 인사지만 식사를 같이 했어요. 또 부산하면 또 돼지국밥 아니겠습니까? 또 돼지국밥에서 제가 삼각대 찾고 있는 동안 또 돼지국밥에서 또 식사를 하고 있어서 또 제가 돼지국밥을 한 그릇 말아 먹었는데, 마치니까 10시가 넘었어요. 올라가기엔 너무 피곤했고, 결국 친구가 부산에 있어서 같이 광안리에서 좀 이야기들을 하다가 결국 올라오다가 휴게실에서 잤습니다. 휴게실. 휴게소라고 하나요? 고속도로. 자, 그때 방송 보시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구 방송하다가 구독자분들이 부산 가라고 해서 제 의지 반 또 이제 반반으로 간 거라 뭐 예약할 틈이 없었습니다. 이렇게 또 제 이야기도 하면서 현장 중계하고 있고, 많은 분들이, 왜냐면 또 화면만 비추고 있으면 또 심심하잖아요. 나무위키님께서 5번 출구가 살짝 사람 많은 곳에서 벗어나 있어요. 평일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많으세요라고 했는데, 그건 맞는데 아마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. 문제가 있다 하면 너무 또 우리가 블랙시위 사람이 너무 또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. 왜냐, 여기 차가 몇백 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 한번 검색하게 됩니다. 의미가 있다. 물론 저게 사람 많은 곳에서 해도 좋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또 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? 그러면 이 사람들이, 일반 행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. 저희는 좋은 이미지를 삼기 위해서 이 밑에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인원이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다. SY님, 제가 제보 메일이 채널 3명만 있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제 채널이라든가 이런 좀 뭐랄까요, 구독, 좋아요 이런 거를 좀 올려주시는 이런 게 좀, 사실 제가 좀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, 또 일단은 연설하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2800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. 여기 또 얘기가 나왔네요. 얘기 잠깐 비춰볼까요? 귀엽다. 귀여운 애기가 귀여운 마스크 하고 왔네요. 너무 귀여워.